오늘 김민수 대표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주입니다. 그래서 네. 예, 화장품 관련된 쪽은 이번 주에 계속 모멘텀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서 흐름들 찾아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데 상반기에 잘 나온 실적을 갖고 있는 섹터 하반기도 좋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연장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20일까지 화장품 수출을 보다 보니까 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대로 나가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또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관광 단체 관광객들 이제 이번 중추절 때 좀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고 그에 따른 수혜가 높은 관점 쪽에서 중추절의 연휴 효과와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모멘텀이 좀 크겠다라는 쪽에서 흐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 화장품 용기와 관련된 종목 쪽에서 펌텍코리아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펌프 기반의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가 주력인 회사인데 인디 브랜드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돼서 납품하는 회사 조선미녀 로맨이라고 하는 아이패밀리 SC 쪽이죠. 그리고 또 VT 요즘 뜨거운 종목입니다. 이런 쪽에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물류 비용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자사주를 매도한 이후에 오히려 공장 증설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약 한 69억 정도 공장에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흐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가 넘어서 한 335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26% 늘어난 수치로 보고 있는데 시총이 3천억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수치다라는 쪽에서 지금 거의 기간 조정의 마무리가 끝나는 시점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넘어선 가격대 약 한 3만 10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주로 펌텍코리아 화장품 용기 관련 기업 언급해 주셨습니다. 현재 25,800원대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목표가 3만 1000원, 손절가 23,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반정민 수사님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상 금요일 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운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특히 이제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했을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응급 수술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아마 굉장히 좀 맹점이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은 지금 수술실 CCTV와 관련된 이슈는 좀 더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아이디스의 경우 말고도 지금 코콤이나 코맥스의 경우에도 지금 CCTV 관련주로 보강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스 역시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그 마이너스 2%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영상 보안에 대해서 전문 기업이기도 한데 CCTV 카메라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는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도 개발을 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AI의 해외 진출 관련된 그리고 또한 신사업까지 모두 반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3월에 이 기업이 그 미국 영상 보안 기업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을 넓히면서 사업 다각화를 굉장히 좀 크게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3분기 대형 건설사 기준으로 그 스마트 주차 솔루션에 대한 턴키 매출이 발생된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도 스마트 주차 솔루션에 대한 그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주차 솔루션에 대한 국내 시장 규모가 5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더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CCTV와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세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좀 짧게 33,200원, 손절가는 좀 더 타이트하게 27,1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CCTV 관련 기업들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아이디스 공약 기업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2%가량 밀리면서 28,60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33,200원, 손절가는 27,100원으로 가격 전략 언급해주셨습니다.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